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. 페스티벌에 가거든요.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신나고 즐겁겠지만 너무 긴장되고 두렵죠. 불안감을 떨치려 아침까지 작업하고 잠은 아직 덜 깬 상태에 얼굴은 퉁퉁 부어있습니다. 언제나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고 싶지만 쉽지는 않아요. 상가 화장실에서 꾸미는 일은 이제 너무 당연한 일상입니다. 예전 작업실은 머리 감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 머리는 그때 밀었죠. 새로 산 멋진 옷은 또 집에 두고 왔네요. 적당히 꾸미고 방에 있는 옷 아무거나 걸쳐봅니다. 몇 년에 걸쳐 같은 티셔츠만 입은 적도 있는데 제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죠. 방을 나서며 질문을 던져봅니다. 나는 작년보다 많은 발전을 하고 있을까? 오늘 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DJing이란 철저히 고독한 법입니다. 스튜디오에서 홀로 음악에 솟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. 지금의 난 번데기이고 또 애벌레이지만 몇 시간 뒤엔 날 수 있을 거예요. 멋진 공연이었어요. 후회도 없고요. 많은 사람들이 제 음악을 좋아해 주었죠. 항상 많은 여운이 남아요. 길거리를 서성일 때도 있죠. 하지만 저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갑니다. 틀었던 곡을 수정하고 싶거든요. 한 번 더 듣고 싶기도 하고요. 그렇게 또다시 저는 소파에서 잠이 들죠. 그게 DJ 같아요.